자, 주황 동전을 입수했다. 왜 이렇게 늦냐, 윤민호?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와서 다행이다. 이제 곧 시작한대. 푸시 푸시. 뜬. 정말 예쁘다. 성우 더빙. 네. 미스터. 얼마나 마시는 거야? 배탈 안 나니? 계속. 아무튼 아까 그분 있었잖아요. 대중적인 게임을 하라고 하신 분. 혹시 보고 계시면 어그로를 잘 많이 끄는 게임이 꼭 대중적인 게임인 건 아니에요. 네. 아프리카에서 인기 있는 게임이 유튜브에서도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너무 좁게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윤민호님, 일어나세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아요. 계속 주무시기는 아깝다고요. 35가 돼야지 진화를 한다는데요? 뱀멍이가? 아직도 어제 피곤이 가시지 않으셨나봐요. 그렇게 학교를 돌아다녔으니 무리도 아니죠. 하지만 지금이 그렇게 넋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 갑자기 의욕이 넘치는 거야? 어제 학교에서도 그랬지만 요즘 좋지 않은 요괴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유민호님도 사실은 신경 쓰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학교에 가봅시다. 그날 학교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은 없었냐고 물어보래요. 학교에 있던 사람이라면 당직 선생님 정도인가? 그거 좋네요. 믿음직한 어른의 의견. 그게 어쩌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 그럼 학교로 가서 어제 당직이셨던 선생님을 찾아보죠. 자, 위험한 건강 검진? 참고로 유튜브 기준으로는 이게 메탈 기어 솔리드보다 조회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저작권 때문에 수익은 전혀 안 나지만. 뭐 그게 중요한가? 여기서 무사냥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는데? 자, 일단 학교로 가보라고 하는데. 아, 노가다 있어? 빰빰빰빰빰. 자, 요괴워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며칠 못했는데 메탈기어 솔리드 하느라고. 자, 일단 무사냥을 한번 일단 메인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는 얻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다른 요괴들이 너무 랭크가 낮거나 쓸모가 없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메인 스토리라도 좀 잘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레전드 요괴 한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무사냥이 레전드 요괴 중에 비교적 얻기 쉽다 그래서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요괴 대사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봉인을 풀면 된다는데. 그래서 지금 용룡이라는 요괴, 떡강쇠, 칙칙아잔느, 나부랄먹, 그리고 기린도깨비, 동삼등, 보노보노, 지반냥 이렇게 있으면은 얻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 일단 뽑기 먼저 하자. 자 과연 오늘은 어떨지. 레전드 요괴라 가지고 그런 걸로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자 빨광동. 정말 똥쓰레기만 나오네. 좋아 주황동전. 아 인간적으로 이거 아니잖아. 정말 계속 똥 쓰레기 같은 것만 나오네. 정말 또 쓰레기 같은 것만 나오네. 망했어. 꿈도 희망도 없어. 자 일단 그 요괴 대사전 중에 무사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요괴들 중에 몇 마리는 지금 갖고 있어요 제가. 일단 칙칙아 잔느 있고 지반향 있고 나불알몸 있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용용이 떡강쇠 그리고 기린도깨비가 필요한데 이런 애들이 필요한데 한번 찾아보자. 자 일단 떡강쇠 먼저 잡으러 가자. 근데 이게 쉽게 안 잡힐텐데 그냥 한다고 딱 잡히는게 아니라가지고 음식 같은 것도 줘야 되고 막 그런다는. 저는 생방송만 합니다. 아니 횡단보도는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되는데 무단횡단을 해도 돼. 이 게임의 기준을 난 알 수가 없어. 정말 무시무시한 게임이죠. 난 이 게임의 기준을 모르겠어. 어? 아니 잠깐만 고급 참치살이 15만원짜리였어? 이럴수가. 자 이거 퀘스트 중에 이거 갖다주는 거 있었어요. 야 겁나 비싼거야 이거 조심해. 냐냐냥 고급 참십살이다냥. 고맙다냥. 민호가 제일 좋다냥. 그래서 넌 나한테 뭘 줄건데? 위스 위스. 아무것도 안 준다. 자 번쩍 깨우개를 입수했다. 뭐야? 왜 이 시간에? 낮 시간대잖아. 어째서? 낮 시간대 아닌가?
아니 뭐 가면 가는 거지만. 대체 왜? 바로 가자. 아이템 이거 보고 일단 지금 무사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게임기 시간 그대로예요. 현재 시간 때마다. 아니 그나저나 아 기껏 떡광새 만나러 왔더니 여기로 돌아와 버렸잖아. 가끔씩 랍 방송 하잖아요. 시간대 아님 이거 못하잖아. 저녁 방송 때 하면은 왜 이딴 거 하냐고 욕먹는데. 시간이라도 해야지. 뭐해 갑자기 또. 보세요? 어디 갔어요? 기다려. 아이 인형 너 빠르다 냥. 잡혀버렸다 냥. 색종이를 모두 비슷한 색으로 칠한 죄를 범한 고양이 요게 비스무리냥이다 냥. 딱 한 장만 들어있는 금색 색종이도 다른 것과 똑같이 칠해버렸지 냥. 온 마을을 비슷한 색으로 물들기 위해 나는 계속 도망칠 거다 냥. 그럼 이만. 뭐래 이 병신이. 정신병자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 여기 골목에서 나온다고? 여기 골목이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것인가? 짠. 자, 아무튼 여기 천정사 그 골목길까지 왔는데 이 떡광새가 그거래요. 주먹밥을 주면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야겠지. 그래 역시 이거지. 그러니까 빨리 우리 편이 되라. 땅새야. 빨리 조용히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내 친구가 돼. 그렇지. 자 쓰러트린 떡광새가 다가왔다. 에이, 대단한 인간을 찾았다 강수해. 친구가 되자. 그래 어차피 너는 무사냥을 위한 재물일 뿐이야. 알았냐 강수야. 좋았어. 요게 대사전에 봉인이 하나 풀렸다. 자 일단 여긴 됐고 이제 용용이란 친구를 얻어야 되는데 용용이는 메인 퀘스트 중에 친구가 된대. 뭐지? 용용이는 스토리로 친구가 되고 그러면 스토리를 더 진행해야 된다는 건가? 자 이제 기린도깨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걔 어디서 봤는데? 이거는 그냥 그 아이템 주는 애고 걔 어디서 봤는데 어디 던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괴 레이더요. 이 동굴에서 봤던 것 같은데 기린도깨비 아닌가? 이 버려진 동굴에서. 잠깐 일단 활성화부터 시키고. 빰빠빠빰빰. 아 아닌가? 아니었나? 아닌가? 그렇지 기린도끼. 과자에 약하다는데? 과자가 있냐? 탕을 과자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죽었어 이미. 나 박수 아깝긴 해. 죽기 전에 죽어버렸어. 빰빠람빰. 나와라 기린도깨비. 그렇지. 아니야. 야 얘들아 이러면 안돼. 아니 경험치가 문제가 아니라 얘들 잠그 기린도깨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여기 경험치 먹으려고 온 게 아니니까. 나 어리 안 줬는데 떴어. 아무것도 안 줬는데. 네. 난 네가 꽤 마음에 들었어. 우리 친구하자. 예. Yeah. 기린도깨비. 기린도깨비. 좋아, 됐어. 이거 진짜 생각보다 쉽게 모인다. 자 이제 동상댐 보노보노만 남았는데. 어딨지? 아 동상등이 거기 있대. 진달리타운 공사중 건물 다운타운에 있는거 거기 있었나 거기 그게? 그러면 밤에 가야될텐데. 그러면 이제 스토리 진행해서 용용이만 얻으면 되는 건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공사장으로 가자. 그 요괴워치 A랭크로 올리는 퀘스트 수행을 해야지 로보냥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같이 받아갈까? 아마 지금 가면은 퀘스트 줄 거야. 가는 김에 잠깐 들려서. 자 여기 운해경도 활성화시키고. 자, 이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어서 와라. 요괴워치 강화라면 벌써 준비는 다 되어 있단다. 그렇다는 건 시험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그럼 시험을 치러 볼 테냐?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시험의 내용은 다른 때와 똑같단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요괴를 쓰러뜨리기만 하면 되지. 정말로 항상 하던 그거네요. 오로지 한 가지 패턴. 에이 시끄럽다. 그럼 쓰러뜨릴 요괴를 말해주마. 이번에는 진달래 지하수로에 숨어있는 세 마리의 요괴를 쓰러뜨리고 오너라. 우선 요괴인. 요괴인을 만나려면 언덕마을 양지역 근처에 있는 지하수로의 입구로 들어가면 된다.
다음은 이글라이온. 이글라이온을 만나려면 진달래 윗마을의 강가에 있는 지하수로 입구로 들어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꽁꽁차. 꽁꽁차를 만나려면 산들바람촌의 강가에 있는 지하수로의 입구로 들어가려구나. 또 꽤나 강한 요괴들로 구성되어 있군요. 괜찮아, 이번에도 꼭 합격해 보이겠어. 좋습니다. 그런 의욕적인 모습 제 주인님답습니다. 그럼 바로 그 세 마리를 쓰러뜨리러 가볼까요? 세 마리가 있는 곳을 모르겠으면 다시 돌아와 물어봅시다. 자, A랭크로의 도전 8승. 드디어 A랭크인가. 사람 살기 참 퍽퍽한 동네죠. 양지역이 바로 이쪽인데. 여기 지하수로가 어딨지? 밑에 쪽으로 가야 되나? 땡땡. 바로 들어가자마자 있는데? 끝. 아니, 세 보이잖아. 나를 쓰러트리러 왔나본데 그거 참 가소롭구나. 여기서 내가 반격해주지. 어머나. 삼각김밥을 참 많이 줘. 어디 그 PB상품 공장하시나? 자, 이제 다음 목표를 향해 또 가보자. 네, 이건 나중에 또 탐험하기로 하고. 여기는 자, 여기네요. 이쪽이야. 생선가게 교차로 쪽에 있는 여기 이 지하수로. 아니, 세상에 별곳이 다 있어. 좋아, 이 안에 있는, 그래요, 이 친구랑 싸우라는데. 뭐냐 너희는, 남의 구역에 멋대로 들어오더니. 정말 이글이글하구나. 기술이 없어. 와, 세상에. 아니야, 우리 착할만 할매 왜 이렇게.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서포트가 크지가 됐어? 예전엔 조금만 데미지 입으면 바로 치워주던. 좀 살만하다 이거냐? 살만하다 이거냐? 아, 그랬나? 이제 연금 좀 타먹힌다 이거지? 이런 할머니. 저 얘 처리했고. 자,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자, 이쪽인 것 같은데. 여기네요.
꽁꽁차씨. 뭐지? 너희는 나를 퇴치하러 온 건가? 나는 이곳이 마음에 들어. 이곳에서 나가는 건 너희다. 어머나. 얘는 쉽게 이겼네요. 좋아, 드디어 요괴워치 랭크가 A랭크가 되겠어. 이걸로 시험 과자인 요괴에게 모두 승리했습니다. 시계 할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갈까요? 그럴까요? 그러자오. 난리 가자오. 상성 있죠, 당연히. 잠깐, 여기도 있나? 마트에도? 없겠지, 마트 안에는? 있네. 자, 여기서 바로 이동. 이동이 확실히 쉬워졌죠? 자, 빨리빨리 요괴워치를 강화해 주시죠. 그렇게 재촉하지 않아도 강화시켜주마. 자, 이리 줘봐라. 여기를 이렇게 해서. 좋아, 다 됐다. 더 높은 랭크에 도달한 기분은 어떠니? 자, 요괴워치의 랭크가 A랭크가 되었다. 인류 집사의 주인님이니 이 정도 랭크는 돼주셔야죠. 이제 더 많은 요괴랑 만날 수 있겠다. 오, 의욕이 넘치시는군요. 앞으로도 계속 요괴들을 찾아냅시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한다만. 높은 랭크의 요괴를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 바로 그거다. 뭐, 지금의 너희라면 걱정은 없겠다만. 이제부터의 몸이 더욱 뜨거워질 것 같네요, 위스. 이걸로 해가지고 나오는 요괴들의 그 능력치가 달라지죠. 좋아, 이것도 완료했고. 옙. 자, 이제 공사장으로 가가지고 로보냥, 그러니까 그 지금 잡으려고 했던 원래 동삼등인가? 그거 잡으면서 로보냥까지 함께 잡아보자. 쓰레기통 잘 뒤지면 로보냥 나온대. 그래, 그래도 A급 요괴니까 꽤 쓸만하겠지, 로보냥. 자, 이거죠. 자, 이거 활성화 시켜주고. 자, 저장을 한번 해주고 가자. 좋아, 드디어 A랭크가 되었지. 나왔다, 동삼등. 자, 저 동삼등이란 친구가 우유랬나? 우유의 약 그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 맛있고. 그래, 맛있어요. 빨리 바로 내 편이 돼. 내 편이 되어줘.